이번 달은 개인적인 일로 1일 가계부를 기록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매달 25일마다 월 가계부를 정리하기 때문에 25일 기준이 아닌 카드 사용 날짜 결제 기준으로 공유해 보겠습니다. 소멸되는 대출 이자와 관리비만 해도 787,861원입니다. 그래도 전월 대비 관리비가 24,990원이 줄었네요. 첫째 초등 2학년 사교육비는 수영 16만원, 영어 23만원, 축구 8만원, 태권도 14만5천원, 밀크티 11만9천원으로 토탈 734,000원이 지출되고 있고, 남편과 저희 지역 화폐로 각각 합 27,600원이 할인되어 사교육비는 706,400원이 지출되고 있었어요. 비싼 수영을 배웠던 목적은 생존을 위해서 물에 대한 공포증과 몸이 물에 뜰 수 있을 정도로만 되어도 좋겠다 싶어서 보냈어요. 아이가 크게 흥미있어 하지 않았었고 목적은 이루어서 일찍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6월에는 가족의 결혼식이 있어서 경조사 20만원을 지출할 예정이고 첫째 진로체험으로 36,480원이 지출되었네요. 인터넷은 21,670원, 부부와 첫째 키즈폰 3인 폰 요금은 78,680원입니다. 가족결합으로 할인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정수기는 제휴카드를 사용해 26,900원이 비용해서 15,000원이 혜택을 받아 11,000원을 지출하고 있어요. 남편과 저는 각각 생활비 카드로 사업장 1회 5,000원 이상 사용 시 100원 단위가 포인트로 적립되는 신한 더모아 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3, 4, 5월 3개월 동안 카드를 사용하며 모은 포인트가 82,816원입니다. 남편 포인트는 터치하지 않아서 얼마 모였는지 몰라요. 작년 에어컨이 고장나서 구입했던 에어컨 비용이 12개월 할부로 앞으로 두 달을 더 납부해야 하는데 할부는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생활비는 신한카드와 국민카드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카드에서는 차 보험료, 하이패스 등 고정 지출비가 지출되고 있어요. 저희 집이 차가 두 대인데 유지비가 크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저는 동네 위주로 다니기 때문에 주의비는 평균 월 2만원 정도 들고 남편 차는 20분 거리 주 5일 출퇴근용으로 쓰는 것이 전부고 주말은 장거리 여행보다는 1시간 내외의 가까운 곳으로 움직여요. 주말은 차가 밀리기도 해서 때로는 대중교통도 이용합니다. 제 차 보험비는 단거리 운행에 유리한 캐롭 보험으로 월 19,980원을 납부하고 있고 1년 보험료가 26만원 정도 되네요. 다만 제 차 연비가 안 좋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학교에서 진로체험이 있어 36,480원을 납부했고 유치원비는 음악특강까지 36만500원을 납부했습니다. 인천과 기타 지역 일부는 7세 유치원 무상 지원이 되던데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면 좋겠네요. 1일 가계부 기록을 못해서 변동 지출 비용이 어디에 쓰였는지 체크가 안 돼요. 카드 명세서로 확인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 가계부에서 수영비와 경조사비를 제외하니 395만9,559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교육 하나 빼니 크게 줄었네요. 축구도 인원이 8명 미만이면 10만원인데 8명이 채워져서 8만원이 되었어요. 지역화폐 할인 포함해 토탈 54만6,940원이 지출되고 있네요. 유치원비 포함 모든 교육비는 853,440원이 되겠습니다. 6월은 다시 열심히 시작해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돼요.